안녕하세요. 백남준 다른 가장 오래된 TV의 GV를 진행하게 된 김한주 그리고 오늘 이야기 자리는 최대한 즐겁고 자유롭고 좀 결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요. 저희끼리 감상을 조금 교환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넉넉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따가 이제 궁금한 것들 뭐 저희한테 궁금한 거가 꼭 아니더라도 뭐 여기 계신 모두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덕담을 하고 싶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끼리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요. 이번 영화를 이제 제작하는데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엄청 많은 자료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다양한 국가에 엄청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라서 저작권, 뭐 초상권 이런 걸 이제 말끔히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다양한 백남준의 동료들의 증언들을 수집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해요. 이런 영화를 이제 만들어주신 아멘다 킴 감독과 모든 스태프들에게 수고하셨고 고맙다라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트미러 작가님은 이제 작업을 또 비디오 작업을 직접 하는 입장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소리가 들려요. 그 매트미러 마이크 볼륨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요. 말씀을 한 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작가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영화가 어떻게 보였을지 궁금해요. 뭔가 단순히 감상평을 듣고 싶다기보다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작업을 하는 감독의 입장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스태프의 입장일 수도 있고, 이번 영화를 만든 스태프들의 입장이 또 어땠을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시니까 그런 거에 입각해서 좀 얘기를 해봐주실래요? 일단 저는 완전 관객으로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작업자 한 사람으로서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되게 감상을 했고요. 특히 조금 백남준이라는 어떤 아티스트가 되게 인생에 되게 큰 분기점들이 명확한 사람이다 보니까 얼핏 봐서는 다루기 쉬울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그 당시 캐스트나 작업들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엄청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가 있는 작가인데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깔끔한 결과물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난이도 높은 작업이었을 텐데 그것을 너무 잘 전달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볼 때는 그 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다루는 내용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감싸고 있는 그래픽적인 요소나 음악적인 요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그것의 완성도적인 마감이 있어야지 완결한 작품이라고 느끼는 편인데 그 점에서도 이렇게까지 좀 마음에 남는 것이, 그러니까 남는 게 아니라 마음에 좀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는 작업이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음악의 사용 같은 것도 보면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이 작품이 이제 결국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마냥 어렵게 이 사람을 다루기보다는 정말로 백남순이라는 사람을 처음 접한 사람도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입문서 같은 느낌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뭐 기본적으로 앰비언트나 드론 사운드나 뭐 익스페리멘트 같은 그런 것들로 계속 그 끌고 가다가도 되게 중요한 순간에는 힘을 쫙 빼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환희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그런 것들이 너무 친절하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저는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쨌거나 오프닝에 나오는 이런 타이틀곡 같은 것들이 류이 사카모토 작가님의 거의 마지막 작업에 가까운 것들인데 또 한 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주 씨는 그 곡을 이제 들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예. 제가 약간 한국의 류이치 사카모토 홍보대사처럼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가 영향받은 사조가 플럭서스가 크게 있고 존 케이지나 뭐 이런 사람들의 작법을 모방하는 경험도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영화에 음악적으로 참여가 되는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니라 소리가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저도 이제 죄송해요 오늘 아까 저희 뮤직비디오가 나와가지고 좀 약간 정신이 없어서 네. 그 예, 하려던 얘기가 뭐냐면요 그 사운드 트랙 앨범을 이제 극장에 오면서 다시 쭉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류이치 사카모토와 존 케이지의 연관성이 느껴졌던 것처럼 이 사운드 트랙을 만든 그 윌 엡스타인이라는 작곡가가 또 그런 플럭서스 때 쓰였던 현대음악 스타일을 좀 오마주해서 만든 트랙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관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그런 점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백남준 하면은 이제 그 비디오 아트라는 키워드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어떤 인식이 있는데 음악적인 부분 또한 좀 놓치지 않고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운드 트랙 다들 굉장히 좋게 들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비디오 신디사이저라는 게 나오잖아요, 작중에서. 네. 신디사이저 하면은 사실 음악에 사용되는 기계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비디오 신디사이저 그의 존재를 저는 원래 작품을 보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멜트 미러가 소개를 해준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 뮤직비디오에도 뭐 써보면 어떠냐 저희라고 하면 이제 저는 실리카겔이라는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리카겔의 뮤직비디오를 의뢰할 때 비디오 신디사이저 같은 거를 써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뭐 비디오 신디사이저의 비주얼이 실제 신디사이저 음악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좀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음악 얘기로 좀 빠지니까 또 재밌게 더 불었네요. 네, 뭐. 사실 뭐 음악가로 시작한 아티스트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출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뭐 앨런 긴즈버그 그리고 계속 좀 비중 있게 출연하신 이제 샬롯 무어먼이나 뭐 존 케이지에 대한 자료화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로리 앤더슨의 얼굴도 잠깐 볼 수 있었죠. 이름에 대한 언급은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동경했던 인물들이 이제 영화에 계속 나오곤 했는데 작가님은 뭔가 그런 사람들 중에도 유독 반가운 인물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이번 영화에서 보여진 인물들 그리고 또 따로 또 이 웰컴 미스터 조 아 저기 미스터 오웰 아 미스터 오웰 같은 작품들을 또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세상 너무 많은 이제 친근한 얼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미스터 오웰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두 인물 중에 한 명인 피터 가브리엘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얼굴로 출연하지 않지만은 필리클레스의 음악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되게 그 당시의 최신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도 되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저는 로리 앤더슨을 너무 좋아합니다. 네. 특히 이제 로리 앤더슨 같은 경우는 한주 씨랑 처음 교류할 때도 되게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감의 절대적인 기준치를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84년에 로리 앤더슨을 보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얼굴로 살고 있는 것만 같은 좀 착각을 느낄 만큼의 좀 저한테 기쁨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또 그렇게 얼굴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최근에 봐도. 네. 그래가지고 로리 앤더슨의 그 당시 시절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또 이것과 관련돼 있는 이제 백남주 인터뷰를 보면은 로리 앤더슨을 자기 무명 시절 때부터 발굴을 해서 이까지 끌고 왔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그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이 부르는 호칭을 막 붙여요. 로리 앤더슨 양 이렇게 한다거나 무슨 무슨 군 한다거나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은 어엿한 80대 노인분들이 돼 있고 거장이고 그러니까는 그 점이 너무 좀 저한테는 생소하고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재밌어 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한 40년 뒤쯤에 저렇게 저런 느낌을 줄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고 그 로리 앤더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뭐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혹시나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영화상에서는 언급량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음악을 만들고 미술적인 작업도 많이 하시고 퍼포먼스도 하시고 뭐 최근까지도 좀 건재하게 활동을 하셨죠? 그렇죠? 맞아요. 네. 최근 그 당장 작년에만 해도 벌써 새로운 곡이 나왔었었고 네. 너무 왕성하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DSP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스포티파이나 블룸 같은 데만 이름을 검색해도 굉장히 많은 음악들이 나오니까 찾아서 들어보거나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감상해도 참 재밌을 것입니다. 예. 또 혹시 반가운 인물이 있었나요? 사실은 필리클레스를 정말 좋아하는데 얼굴은 안 나오긴 하죠. 영화에 출연을. 네. 근데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영화에서 비중은 굉장히 작고 사실은 3초 이렇게 나와요. 그 그래픽 같은 것도. 근데 저한테 제가 필리클레스라는 사람 자체가 주는 인상이 그래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왜냐면은 사실은 필리클레스가 물론 얼굴이 노출이 뭐 너무 되어 있는 작가기도 한데 그 사람이 만든 음악의 특성이 있잖아요. 계속 이제 변주되는 반복의 구성에서 조금씩 빌드가 되는 그런 식의 곡을 사용하시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는 좀 계속 그래픽과 어떤 반복성의 이미지로 자꾸 와닿다 보니까 오히려 필리클레스의 얼굴이 저런 모습일 거라는 좀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그런 지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필리클레스와의 백남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보면서. 네, 필리클레스도 이제 방금 얘기했다시피 영화에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제가 또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이제 필리클레스는 미국의 작곡가인데요. 미니멀리즘 음악이라는 스타일의 작곡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악이나 오페라도 만드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영화 음악도 하시고 저한테도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음악가 입니다. 맞아요. 그 제가 또 기억나는 게 한주 씨가 언제였죠? 한 3-4년 전쯤에 갑자기 대뜸 필립 글래스의 작업을 보여주면서
본인의 이제 향후 노년기에 가장 큰 원대한 꿈이 있다면 필립글래스와 같은 어떤 무브먼트를 만들고 오페라 맞죠? 네, 오페라. 오페라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부터 좀 더 필립글래스에 대한 인상이 더 짙어졌다고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필립글래스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는 오페라 만들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필립글래스이고 오페라를 만들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살아온 궤적이 너무 재밌어서 책을 읽어보면 막 자소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읽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더랬죠. 네. 자 그러면은 영화 뭐 방금 필립글래스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백남준의 동료였고 친구였고 그랬는데 그 이제 글로벌 그룹 같은 작업을 했을 때는 특히나 백남준 주변의 동료들과의 호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달을 수 있는 작업이었고 그리고 그 록펠러 재단에 이제 후원 요청을 했을 때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슈터카우젠이 이제 전화를 해서 뭐 백남준의 서포트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때 당시에도 백남준이 포함된 어떤 이 커뮤니티의 그 탄력성이랄까요 그런 것이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금도 사실 뭔가 작가들이나 뮤지션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러지만은 이게 예전보다는 더 그 이원화된 사회다 보니까 서로의 소중함, 서포트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서로의 작가들끼리, 뮤지션들끼리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마음들을 서로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ISVN이라는 일종의 콜렉티브 네. 또 있고 뭐 보드 게임 모임 같은 것도 이제 담당하고 있죠. 네, 운영하시고 네. 거의 보드 게임방 사장님이세요. 집에 가면은 이제 벽 한 면을 보드 게임이 다 채우고 있고 네, 뭐 어쨌든간에 그런 일종의 그 커뮤 활동, 커뮤 중독증. 이를 이제 앓고 계신 분으로서 네네. 그 영화를 봤을 때 그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이 또 달리 해석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랄까 너무 이상적이죠. 플러서스라는 그런 구성원들의 면면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게 개성이 넘치는 각각의 사람들을 모아두고 또 유의미한 결과물들을 지금까지도 남겨온다는 게 너무 멋진 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주 씨랑도 가끔씩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협업의 중요성이 점점점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의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좀 영리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최근에 좀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도 이제 마냥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좀 어쩌다 보니까 점점 편법 체계를 가지는 구성원들을 모으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가 잠깐 나온 ISBN이라는 팀 같은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이제 모든 멤버가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아니라 각각의 정말 다른 분야의 관심사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모두가 같이 관통할 수 있는 어떤 관심사 하나를 가지고 그 주제를 계속 다뤄보는 걸 목표로 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멤버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결국 진짜로 좋은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새로운 영감과 교류를 하고 내가 고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역시 협업만한 게 없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협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제 영화를 보고 느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비디오 아티스트로서의 백남준 그 키워드에 매몰된 어떤 백남준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제 영화상에서 그가 쓰는 뭐 말투, 표정 그리고 작업을 대하는 태도나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지 그런 거를 감지하는데 좀 훨씬 힘을 쓰면서 영화를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저는 이제 뭔가 음악이 됐건 뭐가 됐건 기술적인 부분에 좀 과집중하는 거를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서 뭔가 그 결과물 자체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 좀 모노파적인 마음으로 대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백남준의 태도가 뭔가 그 제 추측이지만은 그런 저의 태도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기도 했고 반대로 또 이제 어떤 부분은 저랑 차이점이 있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작가님은 그 이제 네. 백남준 영화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특히나 맞아요.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네. 이제 다큐멘터리 속에 다뤄지는 작가나 뭐 인물 그리고 나 를 비교해 보게 된다거나 그러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계속 그 뭔가 동일시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태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특히 뭔가 경애하는 작업자의 경우에 더더욱 좀 그런 걸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나와의 조금 교차되는 어떤 지점들을 계속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희한하게 백남준의 모습을 보면서는 완전 닮아있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어떤 이제 작업을 대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노화적인 그런 태도들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것에 막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상황을 계속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어쨌거나 감상자들에게 더 큰 의미를 조금 느끼게끔 유도하는 그런 방식들을 저 또한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 사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저는 좀 말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마음이 항상 오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뭔가 인스타 같은 데서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어떤 작업을 만들 때 물론 제가 완벽하게 의도하고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또 한편에서는 아예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것 그리고 사실은 나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일단은 심어두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비단 한국 사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의미를 좀 찾으려고 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지만 그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좀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도 나도 그렇더라고요. 남의 작품 볼 때 결과적으로 의미를 계속 찾고 싶어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의미를 찾지 않을 때 오는 자유로움과 더 넓은 확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백남준이 너무나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약간 진짜 휘어잡듯이 그런 것들 계속 말하고 표출하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놓고 또 자기가 쓰는 어떤 텍스트들에서는 너무나 탄탄한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참 복잡하고 재밌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랑 네.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의 어떤 그런 배경이 이제 뭔가 즉흥적인 듯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뭔가 굉장히 많은 글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눌러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삐져나온 게 작업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눌려져 있던 글자들이 그 점에서 작가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사실 한주 씨랑 저도 좀 그런 맥락이 계속, 그러니까는 뭐랄까 완전히 동일하진 않은데 계속 큰 전제에서는 같이 돌아간다고 좀 느끼긴 하거든요. 저는 그 백남준과 작가님이 비슷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비슷하죠. 저희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 예전부터 저희끼리도 많이 얘기를 했고. 네. 그 이제 요 GV를 시작한 지 한 25분 정도 흘렀네요. 지금 28분 됐네요. 그 28분 죄송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지루의 시간을 가져볼까 싶어요.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그리고 뭐 갖고 싶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영화에 수반되는 작은 굿즈가 있더라고요. 쪽지, 카드랑 카드에 이제 붙어 있는 배지. 그 지금 한번. 이렇게 생긴 건데 요 쪽에 배지가 이제 붙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이제 카드 디자인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갖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랑 멜트미러가 사인을 해뒀어요. 아까 전에 도착해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인한 이 굿즈가 여러분들 모두한테 드릴 수 있는 양은 안 되고 한 5개에서 7개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뢰 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뭐 선정을 해서 드리든지 아니면 7명 안쪽으로 지뢰를 만약에 하신다면 뭐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뢰 하신 분들 한해서만 예 참고해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님이 한 번. 네, 저 맨 끝에 계신데.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왠지 우선 영화 잘 봤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한 뭐 90분, 100분 이런 영상물로 집약을 한다는 게 아무리 그 안에 적혀있는, 그러니까 드러나있는 내용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을 얼마나 뭐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던 것과 뭐 다르게 기록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보면서 만약에 두 분의 다큐멘터리가 나중에 제작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나의 모습, 그 내 커뮤니티 모습들이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부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고, 이제 두 번째는 저도 보면서 이제 음악이 굉장히 흥미롭고 좋았어요. 그래서 또 두 분도 되게 인상 깊게 듣고 보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한준님께서는 최근에 영화 음악의 작곡이나 감독으로 참여를 하셨고 제 그냥 추측이지만 앞으로도 영화 음악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에서 이제 그만두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 음악 작업을 하신 입장에서 어떤 관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과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앞으로의 음악 작업
영화 음악 작업에 있어서의 감상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작가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면. 네, 첫 번째 질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제 최근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최근에 제가 뭐 예를 들면은 안동이 대학기가 마지막 에반게리온 극장판 만들 때 다큐멘터리라던가 또는 가장 최근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 감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느꼈던 게 아, 이 사람들도 결국 그냥 정말 다를 바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사실 너무 하찮은 순간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케플러 보면서 춤추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작업자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가진 선입견 같은 것도 존재하는데 사실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평범하고 괴롭고 항상 괴롭고 그리고 이제 슬픈 사람들인데 그런 점들을 만약에 제가 다뤄진다면은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좀 저의 그냥 되게 하찮은 모습들이 많이 다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각별할 거 없고 정말 일상적인 상황에서 귀엽게 아이디어를 얻는 모습이라던가 그냥 좀 되게 사소하게 행복한 모습 같은 것들을 자주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그 두 번째 질문의 끝부분에 하신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어가지고 혹시 한 번만 다시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화 지금 좀 들리시나요? 들리긴 하는데 네. 달려가셨으니까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번 작품을 네. 보고요. 네. 그게 아니고. 네. 일단은 그 이제 본작에 쓰인 그 음악들은 제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영화 음악의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디사이저 음악이 쓰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 음악에 관현악이 쓰이는 거에 대한 물론 동경도 있지만 이제 그 너무 그렇게만 작곡되는 영화 음악들에 대한 좀 고루함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영화 음악들은 최대한 관현악기들을 쓰지 않고 이제 뭔가 다른 접근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이제 그게 좀 아름답게 반영된 작품과 잘 어울리게 아름답게 반영되었고 그리고 작곡가의 오리지널리티도 적당히 살아있어서 이상적으로 느끼곤 하는데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은 상태라서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이 어쨌든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실 음악 감독의 역할이다 보니까 감독이 원한다면은 이제 뭐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든. 네, 다음 질문. 네. 저 우측에 제 기준 우측에 이제 여름 기준 좌측에 지금 손 들고 계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 작중에 아까도 언급해주신 웰컴 미스터 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현대사회에도 그 뭐랄까 현대인들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사회적 트렌드에 뭔가 자신의 삶을 내맡기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의 그 백남중 선생님도 그렇고 그리고 지브이 해주신 두 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좀 은유적으로 제가 감히 표현해보자면은 리프라도 시스템에서 벗어난 불복종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유롭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많은 한계 상황들을 견뎌내야지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두 분이 보셨을 때 백남준 선생님이 어떻게 살아가셨을지에 대해서 자유로운 주체로서 이 거대한 세상과 소통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로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태도로 세상과 소통하기를 바라는지 그런 게 궁금한데요. 저는 그 앞으로 서양 철학을 전공하려고 하고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 더욱더 좀 두 분의 의견 그리고 두 분이 백남준 선생님의 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가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그러고 일단은 영화에서도 이제 묘사가 됐고 백남준이라는 사람의 좌파적인 부분들 그리고 혹은 이제 혁명을 꿈꾸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사실 그의 작업이랑은 약간 유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나 삶의 태도를 작업으로 대변한다고는 느끼지 않았어서 오히려 그의 작업은 뭔가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것보다는 훨씬 유시적이고 뭔가 더 의식의 어떤 이게 즉흥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식의 흐름에 대한 고민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어떤 자극을 일으켜야지 사람들이 자기 작품과 신서사이징 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서 뭔가 이게 원하는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백남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회를 해석하는 사회적인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최초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속주의적인 그 면모를 뭔가 보여준 이제 이르게 보여준 면 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인터넷 문화가 이렇게까지 랜덤해지고 뭔가 임의적 그러니까 랜덤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됐다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예견한 만큼 또 그 사람이 포기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사상적으로 그래서 그냥 뭐라고 사실 제가 질문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드리는 거긴 한데 뭔가 그냥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대답해 주시죠.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백남준의 어떤 모습들은 어떻게든 아까 전에 첫 번째 질문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묘사가 의도적으로 되어 있다고 느끼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 그가 이제 했던 인터뷰나 어떤 저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작품들 면면을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예지적인 어떤 감각이 존재하지만 뭐 예를 들면은 그가 이제 만들었던 대표작이 TV 부처잖아요. 근데 TV 부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순간순간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긴 하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한국에서 왔을 때 92년이었나요? 그때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평론가가 물어봐요. 이게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거냐 하는데 갑자기
서양 사람들에서는 동양인의 프로토타입을 그냥 써먹고 싶었다 라고 깔끔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솔직하다, 정말 솔직하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이제 또 어떤 저서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예지적인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비디오 아트 선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마냥 이제 예술적인 감각 이상으로 비즈니스적인 감각이 있었다고 좀 느끼긴 해요. 그래서 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것들을 가볍게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가끔씩 무겁게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백남준이라는 사람 자체가 물론 영화를 보면 너무 고대죠. 엄청 고대죠. 근데 저는 감히 생각하건대 즐겁게 살았을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아까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 중에 두 번째가 그거였죠. 저희는 또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저도 사실은 그런 면을 좀 담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백남준 씨가 가지고 있던 미트를 좀 많이 갖고 싶다.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스터 오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빅브라더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다들 깨부수고 싶다라는 것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계속 빅브라더라는 사람이 실제 그 우리가 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처럼 생긴 사람이 명찰 달고 빅브라더 적혀있고 계속 쳐다보잖아요, 우리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준비된 프로그램의 분기분기마다 계속 살짝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계속 보고 있다가 또 다음 시퀀스에서는 치즈버거를 먹다가 갑자기 돌아봐가지고 여기 치즈 막 흐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엄청 우스꽝스럽고 하찮은 것처럼 보여지게 그 밑에 이렇게 다뤄지는데, 그런 면모들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백남준의 그런 면들을 좀 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간에 좀 그런 위트를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작가님이 한번. 저기 핸드폰 흔들고 계신 분. 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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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실까요? 네네, 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제가 질문 메모장에 써놓은 거 흔드는 건데, 저는 이제 홍보 담당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을 하면서 귀에 피가 나게 듣는 게 이제 소통이고, 아까 전에 강조하신 것도 협업이시잖아요. 네. 영화를 보면서도 느낀 게 이제 미디어를 생산하는 자와 사용하는 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미디어의 생산자로서 두 분의 콘텐츠가 어떻게 알려지길 원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알려지길 원하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완전 제가 최근에 뮤비를 만들었다 보니까 조금 되게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늘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마음은 마음이지만 결국 작품이 떨어져 나갔을 때는 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느끼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이제 물론 모든 작품에 다 열성을 쏟아가지고 제작을 하긴 하는데, 또 그런 피드백이나 반응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오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동료 작업자들이나 완전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들을 받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여겨지고 있고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는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 최근 느끼는 것이 3-4년 정도 지난 작업들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서야 조금 큰 덩어리로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시간이 진짜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건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했던 어떤 최선이 그냥 다일 뿐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온전히 감상자의 몫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질문하신 거랑 좀 결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네네. 근데 아무튼 한 번 더 요약하자면은, 저는 솔직히 이제 작업자로서는 제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저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스탠스인데, 어느 작업이냐에 따라 바뀌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은 진짜 좀 많이 그냥 닿기만 해도 좋겠다 사람들한테. 근데 노페인 같은 곡들이 좀 그런 예였던 것 같고, 이제 이번에 최근에 발매한 저희 실리카겔의 정규 2집 파워 199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그 앨범은 그냥 뭐 긍정 부정 그리고 많고 적고 뭐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자유롭게 좀 방생시킨, 이제 작가님이 이제 떼넣었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이번 앨범은 좀 방생시키는 태도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보 담당자였다 보니까 저희의 이런 작업자 입장으로서의 답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홍보 담당자의 역할은 작업자가 만든 거를 되게 원활하게 중개해주시는 게 일단 1차적인 역할이긴 하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작가가 원하는 부분은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반대쪽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소비하는 쪽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그냥 잘 절충해서 건강하게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아, 그러면 저는 딱 덧붙일 하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말은 완전히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의 의미고요. 약간 비슷한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고 제가 이제 의뢰를 받은 수주자라고 가정했을 때는, 저는 최대한 이것이 의미 있게 전달되길 바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뮤비를 끝내고 나면은 바로 공개된 게 저의 끝은 아니고,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후일담을 전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마련한다거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참여했던 스태프에 대한 크레딧을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까지가 저의 어떤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항상 좀 되게 고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감이 끝났을 때 진짜 작업이 끝났다고 좀 여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픽을 저 맨 끝에 높게 손 들어주신 분. 네, 잘 들립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 아트를 공부하고 이제 전시하고 있는 김호연이라고 이제 다름이 아니라 이제 백남준 선생님도 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 애트미언과 현주님도 이제 두 분 다 저는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음악이란 것도 하나의 미디어의 매체고 영상도 이제 당연한 미디어의 매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미디어 아트를 구성시키기 위한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예술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한준님도 말씀해 주셨고 그 멜티미라님도 말씀해 주셨던 이제 기술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도 작업을 하면서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뭔지를 밝히려고 하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좌절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결국 눈에 보이고 이제 귀에 들리는 거는, 귀가 이제 먼저 반응하는 거는 이제 더 화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기술에 매몰리지 않고 내가 정말로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술, 그러니까 사실은 아트라는 단어 자체가 기술에서 파생된 단어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 예술적인 걸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면서 예술과 기술이 이분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그 저는 뭐 저도 사실 뚜렷한 방법을 모르고 뭔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냥 그 지향점을 그렇게 두는 지향점 중에 하나로 기술에 매몰되지 말아야겠다는 의식을 놓지 않는 것 정도는 그 정도로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 같고.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좀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기술을 저버리는 순간도 있고, 아니면 오로지 기술을 중심으로만 작업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좀 약간 저의 좀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아무튼 그 중앙에는 이제 기술이든 어떤 이론이든 뭐 다른 것이든 강박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계속 뭘 만들든 간에 강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저를 성립시키는 어떤 요소라고 좀 느끼거든요. 네네. 아니, 왜냐면은 사실은 너무 다양한 작업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기술 집약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녹음평가 받는 것도 있고, 아예 기술을 저버리고 오로지 어떤 감각적인 것, 감성적인 것, 호소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도 인정받는 것들도 존재하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여주느냐의 어떤 순간과 운이 조금 좌지우지할 때가 맞다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이제 그 작업들 바라볼 때 여기 있는 거는 이 작업만의 뭔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집중이 좀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이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핵심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잘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제가 드릴 수 있는 좋은 답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더 그런 게 있거든요. 레퍼런스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정말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최대치로 끌어낸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이냐 예술이냐 이렇게 놓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은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저희가 뭐가 맞게 말하는 거고 뭐가 틀린 건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 그나마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뭘 하고 싶고 그냥 그걸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지 기술과 예술을 나눠야 하는지 아니면 그 공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냥 그걸 계속 고민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나 선생님이나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제가 받아볼게요. 네. 그냥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앞서 질문하신 분들의 고개 질문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작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타입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본인의 가장 하찮은 모습 중에 뭔가 아, 나 이런 모습 되게 하찮은데 그냥 그거를 뭔가 알릴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처럼 아 저는 사실 백남준이라는 사람은 알긴 알았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뭔가 이 사람의 작품 하나하나를 파헤친 사람은 아니어서 뭔가 그런 아시는 작품들 중에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하찮은, 가장 하찮은 거? 소개하고 싶은 거? 일단은 저는 소개해드리고 싶은 백남준 작가님 작품은 웰컴 미스터 오웰인 것 같아요. 특히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백남준 씨의 작업이라는 곳이 물론 한국에 되게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집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작업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웰컴 미스터 오웰 같은 경우에는 그 생중계 당시에 1부, 2부의 영상이 KBS 아카이브 유튜브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보는 거를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또 그게 좋은 게 사실은 그 당시에 한국의 사회 같은 것들이 너무 잘 반영돼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 한국이 되게 폐쇄적인 사회였었고 여행도 되게 다니기 힘들었던 사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뜸 갑자기 그 백남준이라는 사람의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성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이 작업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던져버린 거니까
그 점에서 생기는 아이러니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설명을 해주는 어떤 태도들, 그리고 예술을 다루는 어떤 시선들도 너무 잘 담겨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가장 하자는 무슨 거 있을까? 아니, 곤란하시면 안 하죠. 아, 아니요. 그, 잠을 많이 잡니다. 네. 꽤 많이 자요. 그게 가장 하찮은 모습입니다. 예. 그 백남준의 작품 중에 뭔가 뭘 소개해야 될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가 작품 하나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감상한 적은 솔직히 없어서. 근데 그 유튜브나 이곳저곳에 검색하면은 백남준의 사운드 관련 작업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가장 저는 좀 제 스스로가 굉장히 항상 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제 어떤 작업의 원천 중에 하나예요. 그런 저의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그 너무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냥 그 제가 쓴 노래 중에 머큐리얼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 반영된 가사들이 어떤 그 저의 뭔가 추한 모습들을 좀 시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그 가사를 통해서 뭔가 좀 유추해 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들고 계신 죄송한데 제가 그 메모를 하느라 질문을 정확하게 못 들었어서 수밖에 없는 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실리카게 제가 속해 있는 그룹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각 멤버들이 전문적으로 그 종사하는 분야가 좀 달라서 서로 좀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야에 대한 존중심이 있기 때문에 좀 설득에 과정이 막 그렇게 크게 품이 들지는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리카겔이 아니라 다른 뭐 상황에 제가 놓여 있을 때는 저는 뭔가 그냥 애초에 설득이 될 법한 작업을 해서 사실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근데 설득의 과정이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뭔가 이런저런 이유 다 붙여서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제 제 욕심 채우자고 뭔가 과하게 뭐 압력을 넣는다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냥 최대한 매너를 지키면서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어쨌든 제 그 노력의 방향성은 그런 상황이고 작가님은 저는
조금 그 어떤 처지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서 저의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상태로 기획을 만들고 설득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이제 구체성을 가진 상태에서도 조금 난해한 것들이 꽤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설득시키는 방식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계속 협업해온 사람들과의 합을 맞추는 것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군가 의문을 품었을 때 항상 준비를 해두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이 되는 건지, 왜 이런 형태로 연출을 하시려는지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그때 심정을 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해소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준비를 해도 결과적으로 제가 촬영을 하고 와서 내가 편집을 할 때는 또 다른 것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완성했다고 느끼는 것도 결국 완성이 아니고, 진짜 이거를 멈추기 전까지는 저도 뭐가 되고 있는지를 사실 모를 때가 많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다만 아까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능한 완결성 있게 준비를 한다는 게 제가 들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은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받아보려 하는데요. 예, 근데 마지막 한 분이지만 한 조금 더 시간을 써도 된다라고는 하셔가지고 두세 분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이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지금 공식적으로 마지막 한 번. 앵콜 공연 안녕하세요. 굉장히 유사한 질문이 이전에 저희가 다른 행사 진행할 때 한 번 있었는데, 네. 같이 대답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레퍼런스라는 존재가 사실은 너무 약이면서도 독이긴 해서. 그런데 참 이게 제가 이제 상업 일을 한창 많이 할 때 느꼈던 것들은, 결국 레퍼런스 중심의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 같은 것들이 그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뮤직비디오나 이쪽은 더더욱 그런 것이 그 작업자가 원하지 않아도 클라이언트 쪽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레퍼런스를 요구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선망하던 미스테드의 어떤 작업자들도 나이가 40이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남겨놓은 작업을 보면은 다 어디서 뺏겨온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 빛나던 사람들이 결국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진 않아서 영상을 잠깐 그만두게 됐었었고, 근데 이제 사실은 레퍼런스라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죠. 왜냐면은 누군가를 설득시킬 때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기 위해서도 일단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또 다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수집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내가 필요한 어떤 작업에 들어갔을 때는 우선은 그런 것들을 재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치로 끌어다 놓은 다음에 진짜 비어있는 구간들을 위해서 레퍼런스를 참고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큰 대전제의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을 때에 그것들을 참고하는 것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충분히 어떤 그 레퍼런스를 반영하더라도 그것들을 내 걸로 체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사실 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타란티노 같은 감독들을 레퍼런스 없이 살 거라고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일단 레퍼런스를 무조건 많이 가지고 온대요.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연습을 엄청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최소 30번 이상의 구상을 계속 고치면서 결국 내 걸로 만들고 난 다음에야 반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보고 이런 대가들도 결국 레퍼런스를 어쨌거나 사용을 하긴 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어쨌건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 작업이 되는지 결국 부끄러운 작업이 되는지가 나뉜다고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네. 뭐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레퍼런스라는 것 자체가 그 작업자한테 소양을 쌓는 과정에 이제 묻어놔야 되는 거지, 결과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는 조금 피하면서 가는 게 건강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공식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칠 텐데, 보통 앵콜 질문 진행해볼까 싶습니다. 일단 앞서 답변하신 분들은 다 그 아까 얘기한 배지와 카드 세트 받으신 게 맞을까요? 맞죠? 예. 그러면은 앵콜 질문부터는, 아쉽게도 그 물건의 증정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저기 마스크 쓰고 계신 선생님부터. 맨 끝에 앉으시면 돼요. 네네, 맞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일단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분 지휘 하신다는 소식 들었을 때 궁금했었는데, 그 아까 마침 두 분이 영화 끝나고 얘기하실 때 비슷한 얘기 해주셔서 조금 인상에 느껴지시는 질문 드리자면, 그 음악인 김남준과 음악인 김한주의 공통점, 그리고 비디오 아티스트 웰트미러와 비디오 아티스트 김남준의 공통점은 본인이 느낀 것과 서로가 느끼는 점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두 분이 워커걸 같은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혹은 어떤 아티스트와 하고 싶은지, 이런 자유로운 의견을 두 번. 그 두 번째 질문 혹시 한 번만 다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궁금증인데, 만약에 두 분이 글로벌 블루 같은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뭐 자유롭게 어떤 식으로 하고 싶은지, 예를 들면 어떤 주제로 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아티스트들과 하고 싶은지, 이런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아, 혹시 죄송한데 제가 두 번째 질문에만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편한 편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하시죠. 네. 첫 번째는 더, 그리고 첫 번째는 사실 아까 전에 얼핏 좀 가볍게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자,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글로벌 그룹 작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은 정말 너무 많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죠. 근데 이제 글로벌 그룹가 저는 아까 영화에서도 봤을 때도 너무 진짜 현대적인 작업이다, 그래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형태를 또 띄게 된다면은 영상이 아니라 게임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찌 보면은 게임 디렉터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각각의 이제 스테이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그냥 단순한 어떤 화면에 대한 전환, 혹은 장르 전환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각자에게 일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뭔가 어떻게 보면은 존 케이지 같은 역할로 미야모토 시게루를 앉혀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관종이신 코지마 히데오 같은 사람도 데려오고 싶고, 관종이신 네. 닐드럭만도 같이 참여를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제가 뭐라고.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냥 상상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게임 디렉터들 그리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한번 데려다 놓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라고 해놓고 너무 신나게 얘기하시네. 답변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첫 번째 질문의 경우는 작가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아까 언급이 되긴 했는데 뭐 간략하게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일단은 그 강남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작품에 대해서 뭔가 방임적으로 태도를 갖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영상이든 음악이든 뭐 구분 없이 약간 그런 태도가 저희랑 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책임감은 굉장히 투철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책임감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식인 거죠. 작품을 방임적으로 대하는 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글로벌 그루브 어쩌고저쩌고의 경우는 사실 그런 속성의 작업을 현대에서 다시 하는 거는 많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좀 좋게 봤던 그 커뮤니티 기반의 작업이라는 점을 좀 찝어서 뭔가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저라고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그런 재밌는 걸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단순하게 들어요. 뭐 멜트미로 포함해서 뭐 저랑 친한 뮤지션 작가들, 실리카의 멤버들 그리고 뭐 저희 집 고향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복각 작품을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진짜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받아보고 마칠까 싶은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게 참 선정하기 너무 어렵네요. 가위바위보요? 가위바위보로 결판을 지어보셔도 괜찮을까요? 너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차라리 승부로. 네네네. 역시 게임. 자 그러면은 고수하신 분들 약간 더 높게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가위바위보 카운트를 할 테니까 아까보다 사람이 늘어난 것 같네요. 카운트를 할 테니까 정직하게 가위바위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렇게 아쉽게도 보자기가 있습니다. 저랑 승부를 해서 좋아요. 네, 그렇게 탈락하는 쪽으로 가시죠.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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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러면은 한 번 축하드립니다. 네.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제가 첫 질문부터 손을 들었는데 그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 수밖에 없었어요. 오기가 생겨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막차 때문에 가야 됐었는데 안 되면 너무 아쉬울 뻔했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말하고 싶은 게 두 분한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는 두 분을 보고 예매를 한 거기 때문에 백남준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매했다기보다 두 분을 알고 두 분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매를 한 거였는데 너무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보면서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고 집에 가면서 곱씹으면서 글을 한번 적어볼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드릴게요. 네. 그 대사에 기인해서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대사 중에서 백남준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대사가 있어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남준 선생님은 쉴 때 뭘 했을까? 라는 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몰래 멈췄을 때 뭐 했을까?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뭘 하고 쉬셨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두 분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장난 죽기 전까지 치고 싶은 장난이 두 개나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네, 두 분도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오는데 치고 싶은 장난이 있다면 내년에 그게 무엇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뭔가 되게 고민을 하게 만드죠. 고민했지? 일단 그 장난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내년에 되게 치고 싶은 장난은 약간 그때까지 만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듯한 태도로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에이펙스 끝난 이후부터 완전히 반대급부의 상황을 만들고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랑 비슷하냐면은 네오서울 작업할 때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오서울 작업할 때 그 직전에 만들었던 것이 엄청 규모가 있는 상업 작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 모든 걸 쏟아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쏟아내면서 등한시했던 감각들을 다시 한번 끌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에이펙스도 저한테 지금 굉장히 어떤 저의 어떤 측면들을 다 쏟아내버린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회복은 좀 아니긴 한데 다시 정상의 궤도를 올려놓기 위해서는 완전 반대의 것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걸 굳이 장난의 결에 끼워넣는 이유는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시 용기가 좀 필요한 일이고 그 용기가 어떻게 보면은 장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요즘입니다. 네. 그리고 백남자 선생님은 그러게요. 뭐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웰트미러님은 쉴 때 뭐 하세요? 아 저요? 쉴 때 음악 만듭니다. 음악 되게 잘 만드세요. 발매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실리카겔 음악 종종 리믹스 트랙이 나오는 거 아세요? 웰트미러 리믹스를 원래는 의뢰를 하려고도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이겨졌습니다. 네, 근데 그 왜 쉬는데 음악 맞느냐 하는데 약간 방금 장난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사용하지 않은 감각들이 계속 남게 되는데 그거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영상을 작업하는 거랑 음악이랑 같은 느낌이 있는 게 타임라인의 예술이잖아요. 좀 딱 그래서 사실 같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들인데 쌓는 것도 같고요. 근데 다만 시각적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들리느냐 이거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 남는 감각들은 내가 듣고 있는 감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이제 시각적인 쪽으로 다시 돌려넣기 위해서 많이 음악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저도 사실 백남준이라는 사람이 쉴 때 뭐 했을지는 뭐 릴스를 봤을지 뭐 했을지는 모르겠기는 해요. 장난의 영역도 저는 사실 뭐 MBTI가 J이긴 한데 즉흥적인 상황도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래서 뭔가 평소에 그 동료들끼리는 뭔가 장난 그 백남준과 같은 케이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장난스럽게 작업을 진행하고 하는 게 뭔가 일상에 좀 이미 배어 있기는 해서 뭐가 또 특별하게 한두 경우를 바라거나 막 그런 거는 잘 제 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만족이 되셨을까요? 네. 그 무슨 좀 희한한 업적이라든가 그런 걸 남겨보고 싶은 희망은 없으세요? 아 사실은 그 완전 있죠. 뭐 내년뿐만 아니라 늘 이제 그런 욕구를 품어왔고 이제 뭐 에고트립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미술하는 분들은. 근데 그 에고트립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크게
있는 상태에서 살아왔는데, 백남준 이 영화를 이제 미리 볼 기회가 있어가지고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나는 위선자가 다 됐다라는 생각이 맨 처음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뭔가 너무 이제 안주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의 내 모습이 뭐 실리카게 활동에만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한주라는 사람이 뭔가 도전적이지 못 예전에 비해서 좀 도전적이지 않은 태도로 바뀐 것 같고 그게 물론 삶이 좀 팍팍해져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물어봐 주신 그런 지점들을 좀 해소하면서 그 내년이 됐건 내후년이 됐건 좀 보내고 싶기는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뭐 질문은 여기까지 받기로 하고 영화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저희랑 같이 시간 보내느라 또 고생하셨고요.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적당한 사건 사고만 겪으면서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작가님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그게 참 김남준이라는 작가의 작가 관련된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게 참 너무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뜻깊고 그리고 참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전했는지 좀 항상 고민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비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참 뭐라고 여기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는 게 참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이지. 그래서 하지만 아무튼 제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드렸고 부디 따뜻한 연말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년도 부디 행복한 일이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뭐 사진 같은 거 찍나요? 네네네.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시원하게 마무리합시다.